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변호사보다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영상 보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직 변호사가님에게 한 유튜버가 여자도 좋아서 관계를 해놓고 나중에 수틀려서 내가 이 새끼를 좆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사건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그런 경우 진짜 많다고 말하며 만약 그런 경우에 여자가 너무 똑똑하고 막 브레인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만큼의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진술을 준비했고 관계가 있고 나서 다음날 피해받았다고 주변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글도 쓰고 막 난리를 쳐놨다. 그러면 빼도박도 못하게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가 진짜 술에 떡이 됐다고 하면 그냥 관계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처음 보는 여자랑은 절대 관계를 안 하는 걸 추천하고 만약 관계를 했으면 그 이후에 케어를 잘해야 해요. 안 사귀더라도 다음날 밥도 같이 먹는 모습을 어딘가에 보여주고 증거를 남기고 2-3일 정도는 연락을 해서 이 여자가 강제로 추행당한 게 아니라는 증거도 남겨야 하는 겁니다. 라는 조언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게 됩니다. 저렇게 밥도 먹고 연락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강제로 남자가 범했다는 사실을 여자가 입증하기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행동하라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게 6년 전에 당한 성추행 간접 증거만 있는데 이거 신고할까? 카톡으로 네가 나에게 강제로 키스했잖아 라고 보낸 증거 하나밖에 없는데 엿이라도 먹이고 싶고 처벌 안 받더라도 경찰서에 들락거리면서 기분 역같이 만들고 싶은데 고소할까? 라는 우리 한녀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합의금 돈 뜯어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게 족같아. 형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6년 전 남친에게 일말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라도 안기고 싶다는 우리 한국 여자. 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또 다른 한국 여자. 이 여자는 본인께서 저항했는데도 가슴 빨리고 옷 벗겨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카톡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기 때문에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스럽다는 우리 한녀도 있죠. 그렇게 기분 나쁘고 속상했으면 그 뒤에 왜 화기애애하고 사랑해 오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강제로 증거 만들자라고 조언하는 우리 한녀들. 전남친과 술 마시다가 그 친구 집에서 키스했는데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지려 해서 나는 조련하는 의미로 거부를 했거든. 근데 내가 거부를 해도 두 번 정도 가슴 만졌고 이거 기분 나쁘니까 고소 가능한 거 아니야? 저 사건 있고 나서 다음날 헤어지자 말했는데 그거 기분 나빠서 인생 지읒되게 만들고 싶어. 증거는 내 카톡이랑 일관된 진술과 눈물이 증거야. 200%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해. 한남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협박해서 돈 뜯어내자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저 여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십니까? 남자친구랑 스킨십 했던 걸 가지고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저 여자들. 여자친구라는 연들도 저런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은 처음 보는 여자와 관계를 하고 싶습니까? 그 당시는 괜찮았고 그 다음날도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 생각이 나서 고소 마렵다는 우리 한녀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아랫돌이 잘못 놀리면 지읒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여자 만날 때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아니라면 제발 여자 만날 때는 조심조심해서 만나주세요. 오늘 본 영상의 꿀팁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오늘 저녁에 먹을 국밥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안 사귀더라도 다음날 밥도 같이 먹는 모습을 어딘가에 보여주고 증거를 남기세요.